라디오 할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. 라디오 게스트의 룰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나와도 DJ가 아니면 5만 원이야. 그치 그치 그치. 약간에는 내가 형을 매주 볼 수 있다는 기쁨에 갔는데 형은 나를 꽂아준 거라고 생각한 거지. 형 나 형 사랑한다고요. 내가 매주 여기 온다고 형 보고 싶어서. 세금 뛰면 한 4만 8천원 받는다고요. 이렇게 내가 들이댄 거야 술 먹고. 형이 알았다 이러면 되는 걸 너. 형이 2천원 줄게 5만원 채워줄게. 나 웃겨가지고 오빠가 군대 갔을 때 내가 오빠가 내 사진 가져가서 큰 도움 줬지. 아 난 저거였지. 너 보여주고 이제 아무 얘기 하지 말라고. 내 뒤에라고 얘다. 내가 가장 친한 애가 얘다. 얘가 제일 예쁜 애다. 예전에 대한 환상을 확 접었지. 어, 너 오빠랑 빌라 데이트 해본 적 있니? 있지. 그 주말 드라마 할 때 너무 추워 진짜 이렇게. 아 선배 참 감사합니다. 요즘 큰 거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. 역시 그냥 안 넘어가죠. 아 내가 애를 키우니까 지금 주말 드라마를 못 보겠는 거야. 근데 형은 정말 눈치는 전 세계 1등이잖아. 생민이 자식 카메라에서 살짝 꺼지면 귓속말로 네가 봐야 질문을 하지. 고개 숙이고 있었지 뭐 형 말이 맞으니까. 은희가 가자고 하는 이 추억의 이 단골 맛집. 이 집은 어떤 집이야? 내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 만족했고 내 친구가 하는 집이야. 나의 고등학교 동창. 메뉴는? 감자탕. 내가 어저께 심지어 통화를 했거든? 그랬더니 야 은희야 내일 우리 집 촬영 온대. 들뜬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래 야 잘해 그냥 그랬어. 그 정도구나. 소문이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소문이? 은희가 나한테 아니야. 나 괜찮아? 어때? 이 바지가 안 보여서 너무 야한가? 근데 왜